방송인 이경실이 SBS 골때리는 그녀들에서 하차할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을 털어놨다. 21일 방송된 KBS E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서는 이경실이 사선녀, 박원숙, 혜은이, 김청, 이경진과 만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박원숙은 골 때리는 그녀들 하차 이유를 물었고, 이경실은 사람들은 내가 방송에서 강한 캐릭터로 활약해서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줄 아는데 사실 승부욕이 강하지는 않다.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섭외를 받고 출연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예능이 아니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다른 출연자들은 승부욕에 불타오르더라. 우리 팀이 졌을 때 사람들은 다 우는데 나는 눈물이 안 났다면서 이게 올 일인가 싶고 나는 그날 경기하다 팔을 다친 상태였다. 나는 팔을 다친 게 더 심각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울었다라고 토로했다. 골 때리는 그녀들의 방송 콘셉트가 이경실과는 맞지 않았던 것. 그는 요즘 콘셉트는 그렇게 해야 한다더라면서도 나는 그 콘셉트에 못 맞추겠더라. 그리고 내 나이가 운동장에서 뛰는 것만으로도 다행인데 축구가 굉장히 많이 다친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후배들 중에서는 체력도 좋고 방송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이성미와 의논해서 우리 둘이 빠집시다 하고 하차를 결정했다라며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선배의 마음을 전했다. 이경실은 골 때리는 그녀들에 출연하며 승부욕 때문에 질리게 한 후배로 신봉선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신봉선이 주장이었다라며 에이스 박선영이 있는 불나방 팀과 붙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이기겠더라. 서서히 몸을 쉬어가면서 찾는데 승부욕에 불탄 신봉선이 그때부터 나를 향해 집중이라고 소리치더라. 그때 나한테 눈으로 욕한다는 느꼈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서은의 프리랜서 기자 허프커리어의 찜의 일.